얼마 전에 쇼트를 통해 시범의 멘탈이 터진 이유와 현재 심경을 전달했었지. 간략하게 말하면 잠깐 즐기며 쉬기 위해 본국인 캐나다로 돌아가 2-3주 사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멘탈이 터져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은퇴를 심각하게 고민했을 정도로 흔들렸는지 인스타에 의미심장한 게시물도 남기곤 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다시 9주간 빡세게 준비하기로 했대.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쇼츠를 확인해보시고. 아무튼 클래식 피지크 세계 2위로 단기간에 빠르고 치고 올라온 레이먼 디노가 최근 시범의 나쁜 소식을 들었는지 과거에 자신과 찰떡 호흡으로 빠른 성장에 도움을 줬던 코치를 다시 소환했더라고. 그는 남은 9주 동안 레이먼의 훈련을 돕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이사까지 왔다고 하네. 물론 9주로 큰 변화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평소 레이먼은 과묵해서 그런지 영상에서 운동 꿀팁 없이 묵묵히 운동만 해왔는데 오늘은 그의 코치가 더 봉긋한 어깨뽕을 만드는 운동 위주로 코칭하며 꿀팁 몇 가지를 알려주길래 가져와봤어. 그럼 얼른 하니 바로 버리겠죠. 코치는 가장 먼저 싱그램 케이블 레터럴 레이즈를 시켰는데 여기서 나름 큰 꿀팁을 주더라고. 우선 레이즈는 몸 앞이 아니라 뒤쪽에 두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몸 앞에서 올리는 것보다 전면의 개입이 더 커지게 될 거야. 그래서 코치는 몸을 곧게 세운 상태로 어깨는 살짝 내회전을 해 손등이 천장을 바라보게 하고 팔꿈치를 쫙 펴서 레이즈를 해줌으로써 측면의 개입을 높여 강하게 수축할 수 있도록 한대. 여기서 코치는 힘들다고 몸을 옆으로 기울이면 레이즈의 최상단 구간에서 힘이 빠지며 강한 수축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팔이 뒤로 가 있다 보니 하단부에서 내회전이 들어가 측면 어깨로 신장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팔이 몸 뒤로 당겨지니 견갑이 뒤쪽 아래로 눌려 더 확실하게 어깨의 들림이나 그로 인한 승모의 개입 없이 어깨를 집중 타겟할 수 있다고 해. 이 운동을 처음에 해줌으로써 선피로를 주는 건데 그렇다고 물렁하게 하지 않고 힘들어 되질 것 같은 정도로 개빡세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대. 아 근데 이거 전완근 운동 아니지? 이후 두 번째는 덤벨 레터럴 레이즈로 측면을 더 터트려준대. 14kg이 낮은 무게는 아니지만 그에게는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잖아. 근데 꽤나 힘들어하는 걸 보니 코치는 앞서 개 털렸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며 괜찮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이번에도 몸과 팔을 곧게 편 상태로 수행하는데 이런 방식이 레이즈가 자신이 컨트롤만 잘하고 자극점을 잘 찾는다면 진짜 살짝 앞에서 뒤쪽 위로 들어올리기 때문에 측면과 함께 후면도 약간 먹일 수 있다고 해. 어쨌든 이렇게 처음에 힘이 있을 때는 앉아서 하다가 힘들어지면 일어서서 살짝 반동 치팅으로 올린 후 네거티브라도 제대로 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래. 그나저나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동작에 있어 어깨를 어느 정도 내회전하고 동작해줌으로써 측면을 타겟해줄 수 있는데 가동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어깨가 불편하거나 통증이 올 수 있겠지. 그렇다면 먼저 내회전의 가동성 확보를 위한 운동부터 해서 유연성을 늘려주거나 그게 귀찮다면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다음 세 번째는 레이먼이 대부분의 어깨 운동 영상에서 하고 있던 해머 스트렝스 아이솔레터럴 숄더 프레스야. 이건 뒤로 누워 코의 개입을 확연히 줄여주고 측면으로 팔을 펼쳐 잡기 때문에 전면보다는 측면의 개입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머신이라고 해. 모든 운동이 그렇듯 최대 가동 범위를 활용하는 게 좋은데 레이먼도 중량이 커지고 힘들어지니 가동 범위를 대충 가져가게 됐나 봐. 그래서 코치가 더 깊게 내려가라고 말하며 수축 시에는 서포팅으로 더 강하게 쥐어 짤 수 있게 돕더라고. 이후 네 번째는 해머 스트렝스 머신 슈퍼 인클라인 프레스야. 솔직히 이건 고각도로 윗가슴을 터는 머신인데 어깨 운동으로 활용하는 거 있지. 동작이 어떤 차이가 있나 이전 그의 가슴 운동 영상을 봤더니 기본적으로 어깨 운동 시 안장이 더 낮아 손잡이의 위치가 더 높다는 거야. 물론 동작 자체는 둘 다 동일해서 윗가슴의 개입도 있지만 전면 어깨로 무게를 받아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거지. 아무튼 이후 바벨 프론트 레이즈로 전면을 한 번 더 털고 마무리한다고 해. 이렇게 오늘 운동에서 레이즈는 12에서 15회의 범위, 프레스는 8에서 10회 범위로 3-4세트씩 가져갔대. 솔직히 보는 내내 전완근만 눈에 들어와서 순간 어깨 운동이라는 것을 깜빡하곤 했는데 프로들은 편집된 영상을 보며 오늘 타겟 부위가 어디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봤으면 해. 이제 그의 영상에도 영어 자막이 있는 만큼 전달할 꿀팁이 있을 때마다 소개해볼 테니까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면 좋겠지. 어쨌든 오늘의 머슬런 입은 여기까지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뒤끝나도록 해.